내가 지금 천국에 살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 지상 사람들한테 선포하려고 왔어요. 천국이 왔음을 선포하려고 왔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 살으라고 인도하려고 왔어요, 내가. 그래서 열두 제자를 키웁니다, 대표적으로. 그 제자들이 천국에 살게 도와줘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살았을 때못 봐주니까 나 죽고 난 뒤에 성령이 바로 임할 거니까 기도만 하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이렇게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제자 만들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때 예수님 돌아가시고 오순절 때 제자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령 강림 사건은 뭘 상징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거는 이 땅에 천국이 왔다는 걸 확실히 선포한 사건이에요. 사실 그 전에 왔는데, 예수님은 살 때부터 이미 천국에 사셨는데,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유대인들의 믿음이 뭐예요? 메시아를 제물로 바쳐서, 메시아란 제물을 하느님한테 바쳐야 인류한테 천국이 온다예요. 그럼 내가 제물이 되주마. 나를 바쳐서 천국이 온 선언. 부활했다는 건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인간 중에 살아나는 인간이 나왔다. 죽음을 극복한 인간이 나왔다는 건요. 이 땅에 천국이 왔다는 확실한 선언인데, 원래 본인은 이미 죽음을 극복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왜그 사건을 예비하셨고, 그 사건의 의미를 두셨냐?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지상천국이 왔다. 예수님이 이런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왔다 간 이후로 역사가 BC, AD 가르잖아요. 예수님 오기 전, 오기 후로, 온 후로. 지구 역사에 자기 왔다 간걸 역사에다 박아놓으신 분. 그 기점으로 천국은 지상에 확실히 선포된 거예요. 그전에도 수많은 성자들이 다녀갔고 예언자들이 다녀갔지만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프로젝트가 예수님 메시아가 와서 하늘의 왕이 직접 와가지고 지구 지상에서 앞으로 천국 선포되고 지구 지상에서 천국이 개척될 거라고 본인이 오셔서 뭐죠? 이렇게 커팅하고 가신 거예요. 지구 천국 분점 열렸다고 오셔가지고 이제 커팅하고 다 행사하고 가신 거예요. 이제 제자들한테 확장하라 하고 가신 거예요. 전 세계로 확장하라. 그리고 제자들이 오순절 때 성령 받은 사건은 예수님한테만 임했던 성령이 이제 제자들한테 집단으로 임하는 거를요, 사람들이 본 거예요. 왜 방언이 나왔냐? 뭘로 여러분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집단으로 기도해요.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보여주기 용이라니까, 이게. 원래 내면의 성령은 다 제자들마다 이미 더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있었을 건데,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제자들도 그 전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주 엉터리 교사가 아니라면 3년간 지도할 때 성령 못 받게 했을까요? 이미 다 부분적으로는 받았어요. 근데 확 터지는 때가 오순절 때고, 그때 왜 방언이 나왔냐면, 방언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방언하신 적 있나요? 없잖아요. 왜 중요하냐? 성령이 왔다는 거를 유대인한테 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알리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가 집단으로 기도와 성령이 왔어요. 다들 얼굴이 평온해졌다. 이건 안 되잖아요. 그냥 오늘 기분 좋은가 보죠. 그럼 옆 사람들이 봤을 때 왔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마침 다른 지방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딱그 시점에 딱그 지방 언어로 방언들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보고 다 놀래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된 거예요. 왜제 내가 아는데 저기 저 촌놈인데 갈릴리 촌놈인데 갑자기 다른 내가 사는 지역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막그 외계어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말이 나갔다고요. 딱그 지역 사람이 듣고 알아볼 저 사람 왜 우리나라 말을 하지? 우리 지방 말을 하지 하게. 그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서 지상에 천국이 공식으로 개척됐음 하는 거를 이제 제자들까지 됐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스승은 원래, 저 사람은 원래 좀 하지 않았을까? 이게 있죠. 예수님은 원래 메시아잖아. 하느님 아들이잖아. 근데 제자들이 돼야지 이게 사람들이 흥분하거든요. 제자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딱 변화된 모습이 밖으로 알아볼 수 있게 터져나온 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게 왜 중요하냐? 지상에 천국이 예수님만 가시는 게 아니라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로의 역사는 뭐죠? 2000년은? 많은 분들이 2000년간 예수님이 왜 아직도 안 오시나? 금방 오신다고 했잖아. 예수님은 그럴 의도로 한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와서 뭐 하게요? 또 잡혀서 돌아가시게요? 예수님이 왜 바로 오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의 뜻을 안다면.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어떻게 스승이 돼서 제자 가르쳐 줄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서 지상천국에 사람들이 살게 할지 다 보여줬어요. 제자들한테 전 세계까지 가서 천국을 확장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2000년간
계속 이어져 와야 할 일은 뭐죠? 예수님 기다리는 게 아니라 천국을 계속 확장하고 다니는 거예요. 전 세계가 양심대로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게 서로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자명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작업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 천국을 만들어 놓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중에 내가 가서 도와줄게라고 한 거지 제자들한테 이미 다 사명 줬고 어떻게 하라고까지 다 가르쳐줬어. 우리가 할 일도 지금 그리고 이거 알아두세요. 다른 종교인들도 지상 천국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빨리 천국에 들어가셔야 돼요. 일단 지금 이렇게 포교를 하면 포교 잘 되겠죠. 제가 저기 목사님이 됐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아무튼 그 지금 천국에 들어가 계셔야 돼요. 학당에 오셨으면 천국에 지금 들어가는 법 배웠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법 배우셨죠. 성령 받으셨죠. 참나가 성령입니다. 참나 찾으시고 몰라 하시고 참나 안에서 자명하게 지금 사시죠. 여러분 지금 천국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공식 선포한 천국의 차원에 여러분도 들어가신 거예요.